자, 미아 이름은 기본적인 스토리 퀘스트가 좀 있어서 스토리를 하는 모습이고. 9시간 많이 걸렸네. 30부터 35까지 깊은 수령에서 사냥을 해줬습니다. 35부터 42까지는 와일드 보호의 땅에서 해줬습니다. 미아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방패가 스택이 쌓이면 광역기 범위가 늘어나는데요. 아주 미아일 방패가 일품이시구만. 네, 좀 시원찮긴 하네요, 확실히. 안 좋은 편이라고도 해야 될것 같은데, 그죠? 나쁘진 않은데, 뭔가 좀 느릿느릿한 느낌이 확실히 강하네. 3차 스킬이 좀 그렇네. 미아일이 좀 빡세 보이는구나, 확실히. 그래서 1차 스킬로 사냥을 하는 모습입니다. 68대 메마른 사막을 맞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75부터. 아니, 근데 지금 관측을 늦었어. 이게 점검 때문에 그랬나 보다. 그냥 막 가는 느낌이었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면은 이렇게 안 갔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매직가드를 쓸수 있죠, 캐릭터가. 매직가드의 위험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구만. 요렇게 광역기. 매직가드 장난 아니지.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좋아 보이네. 원전 컷이 깔끔하게 돼버리니까. 101F부터 타나토스를 가져요. 시련의 동굴을 노는 거예요. 시련의 동굴에서는 이제 매직가드가 저기 용암에 떨어지면서 써집니다. 잠깐 보시죠. 이렇게 매직가드를 활용해주는 모습입니다. 커닝 2층 카페가 아래까지 맞아가지고 개 좋아요. 사실 원전 컷이라고 볼수 있지. 지구방위 본부를 갔는데 말이지. 2킬이 거진났다고 보면 되겠다. 180대 복도를 갔습니다. 그냥 원킬이어가지고 180 찍고 나서 한 바퀴 도는 형식으로 사냥을 했고, 버려진 발굴 지역 볼을 와서 경험치를 한번 측정해 봤는데요. 나쁘지 않아. 그래도 비슷하다고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자, 여우 길드를 해줬고요. 185렙대. 근데 여기가 버닝이 없어가지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확실히. 거의 경험치는 6단계하고 비슷하게 먹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마지막에는 역시나 외논이 캐스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냥터를 정리해보면 말이지. 다시 하게 되면 요런 라인업 같아. 여기는 좀 고민해볼만 하겠다. 하늘둥지에서 102를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제일 무난하겠네요. 간단한 스킬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1차 스킬. 요 스킬이고. 그다음에 류알 가드. 잘 쓰는 건 간단합니다. 쉬운 거는 역시 그냥 내가 갖다 대는 게 제일 쉬워요. 이건 쉽고. 보통 내가 갖다 대는 편이죠. 근데 이제 몬스터가 날 때릴 때가 사실 어렵지. 그냥 갖다 대는 건좀 쉬워가지고. 다음은 2차 스킬. 2차 스킬은 밀격하고 위점 스킬을 2차 때 배웁니다. 그다음에 요 후졌어요. 범위가 딱 봐도 안 좋죠. 이게 메인 스킬, 샤이닝 크로스. 요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스킬은. 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5 노모, 핑크빛 모자, 포도알 귀걸이, 핑크빛 셔츠, 가죽 샌들. 공마가 올댓하고 다 같이 오른 자개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방어구 마력, 방어구 공격력을 바른 다음에 긍혼의 주문서 같은 것을 던져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월목걸이. 무스펠은 장갑이 12%에 에디콩 13이고, 추업은 한 4% 정도. 17성에 70%작이고요. 그다음에 월묘 견장, 구고력 하프 이어링, 여행자의 윙글래스, 피노키오프, 정령의 배너트, 무기는 라이온아트, 레더 그린 벨트, 40제 벨트죠. 그다음에 올텐 1% 연금술사 4짝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탭 세팅이고요. 미하일의 장단점. 링크 스탠스 100%, 자체 스탠스도 100%, 풀공속. 짧은 쿨의 류얼 가드냐? 아니다, 귀찮다.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겠네. 참 좋은 스킬인데 활용이 조금 애매해요, 그죠?
요 정도인 것 같은데 뭐 굳이 또 적을 게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사냥 스킬이 좀 애매해. 기본적인 경험치 높임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유니온 10%에 혈맹의 반지 10%, 에픽 실용 150%, 몸파 물약 10%에 50%, 추가 경험치 50%, 경축비 10%, 메르세데스 15%, 정패 30%, 네오포스 10%에서 245.9%고요. 어느덧 37번째 캐릭터까지 왔는데요. 6시간 12분, 2배 쿠폰을 2장을 이용했습니다. 유니온 7860. 어느덧 아란 200과 함께 유니온 7880에 도달합니다. 현재 남은 캐릭터 유니온 8000까지는 데몬 워드 어벤저와 소울 마스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냥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들개들의 사냥터를 35부터 42까지 와일드 보호의 땅에서 해주죠. 자, 46렙부터는 조용한 숲지에서 또 사냥을 해주시는데요. 51부터는 하늘 계단에서 사냥을 해주십니다. 63에 이지 작업물 해서 64를 찍고 깽도를 가는 모습입니다. 81부터 헬리시움 도심 중앙을 갑니다. 112렙 찍고 시련의 동굴까지 가네요. 다음 사냥터는 복도 H01인데요. 자, 그 다음에 여우 길도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배죠, 정배. 외눈이 퀘스트로 엔딩을 합니다. 아란의 장단점을 뭐라고 적어주면 좋으려나. 링크 구슬 경험치. 2번 스탠스 100%. 3번 자체 풀공속. 데미지가 좀 약해가지고 공격력을 올려주는 기본 공격 스킬을 쓰기가 굉장히 귀찮음. 요 정도? 아란. 그래도 내 생각으로는 요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우리 아란이. 아란이 요 정도까지는 가볼 친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 허닝타워 좋았음. 지구방위본부 그래도 좋았음. 마지막 사냥 좀 아쉬웠음. 미하일 하이효관이었음. 미하일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 아란 200. 38일째. 유니온 7880. 오늘은 두 개를 키워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